요거네요, 바로. 요 놈이 새 입에서 다섯 장 낯을 아, 딱 안에 해야지만요. 요 놈이 모두를 다 죽일 수 있습니다. 딱 지금이 적기라는 거지. 적기 초기. 적기 초기. 자, 지금 꼭 요 풀이 많다면 지금 들깨 밭으로 달려가셔서 죽여버리게 했어. 안녕하세요, 들깨 아줌마. 여기는요, 들깨를 심고 16일 정도 된 들깨밭에 나왔습니다. 지금 저희 들깨 아저씨가요, 풀 관리를 하러 나왔는데요. 들깨를 보면서 풀 관리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. 자, 우리 들깨 아저씨, 이번에는 풀약을 어떤 걸 뿌리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이번에는 들깨까지도 막 같이 뿌려도 돼요? 제가 이걸 하면서 동시에 말을 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선택형 제초제예요. 선택형 제초제.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초제하면 이제 비선택형 제초제 말은 어려운데,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이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요거는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살리고 어떤 건 안 죽이고 어떤 것만 죽이고 이제 그런 건 선택형 제초제인데, 얘네 들깨 같은 경우는 쌍떡잎이에요. 쌍떡잎? 얘가 쌍떡잎이라고? 나 처음 알았는데 들깨 아줌마도 처음 알았습니다. 그거를 그런 말은 듣지 마라.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. 아니 모를 수 있죠. 뭐 들깨 아줌마라고 다 아나요? 들깨 네. 아저씨가 알면 됐죠. 어쨌든 이 선택형 제초제는 화본과 작물을만 죽이는 거를 선택형 제초제라 지금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화본과 작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좀 이파리가 길고 뾰족한 거. 맞아. 그런 풀 많아. 길고 뾰족한 거, 그걸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죽이는 작물이에요. 아, 얘가 쌍떡잎이라는 건 우리 들깨처럼 잎이 둥글둥글한 걸 중에 쌍떡잎이 여기에 속하는 건가? 이렇게 두 개가 났잖아. 동시에. 그리고 또 두 개가 올라오지.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두 개가 난 거를 쌍떡잎, 이렇게 쌍떡잎. 오우, 우리 농학 박사님 똑똑하십니다. 네. 그 외떡잎은 그 발행이 뾰족뾰족하고 뾰족뾰족한, 길고 맞아. 그게 보통 하나씩 이런 거 뾰족뾰족한 풀. 요건 너무 안 뾰족하나? 아무튼 뾰족한 풀. 네, 이렇게 발행이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거. 그게 이제 외떡잎. 생리작용을 아무튼 이용을 해가지고 그놈들을 죽이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뭐냐면 벼. 밀, 옥수수, 수수 뭐 이런 것들이 화분과 작물인데, 또 그거에다가 거기에 풀렸는데 이 약 쓰시면 이제 옥수수도 죽는 거지. 그렇지, 그러면. 그렇지.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뿌리 어렸을 때. 3, 4, 5 엽기. 그러니까 이파리가 세 장에서 네 장, 다섯 장 정도 올라왔던 때, 풀이 났을 때 해야지만 지금 예를 들어 여보, 요것도 뾰족하잖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올라왔네. 요 정도 요 정도 선을 어렸다고 생각하면 되나? 근데 걔는 쌍떡잎인데? 얘는 쌍떡잎이야? 걔는 안 죽었는데? 안 죽었는데요? 아, 요거는 쌍떡잎이래요. 나는 요게 뾰족해서 쌍떡잎이 아닌 줄 알았더니. 아, 요거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건 쌍떡잎. 아, 어렵습니다. 아무튼. 요런 것만 죽네, 요런 거, 여보. 그런 거. 요런 것만 죽습니다. 그래, 그런 거 죽는 거야. 요런 게? 지금 그게 딱 한 세 잎 정도 났네, 봐봐. 세 입 정도 났잖아. 그러네요. 요거네요, 바로. 요 놈이 세 입에서 다섯 장 낯을 교과서 표본이다, 그거. 딱 안에 해야지만요. 요 놈이 모두를 다 죽일 수 있습니다. 딱 지금이 적기라는 거지. 이제 적기 초기. 적기 초기. 자, 지금 꼭 요 풀이 많다면 지금 들깨밭으로 달려가셔서 선택형 제초제를 꼭 해보세요. 모두 다 죽여버리게 했어. 둘, 셋, 넷. 응? 다섯 개째 올라오잖아. 그러니까 얘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얘는 또 희한한 놈이네. 또 아무튼 요 약을 한다고 해서 약이 모조리 다 죽는 건 아니라 이렇게 잎살기 얇은 외떡잎 심은 요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 잡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초반에 잡으세요. 풀을 모두 다 초반에 잡아야지 들깨를 살릴 수 있습니다. 요 시기가 넘어가면 늦는다. 늦는다.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농약사에서 들깨에다 뿌릴 건데 들깨도 안 죽고 풀만 죽이는 약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받아오면 되잖아요. 근데 대신 이제 뭐 풀도 화분과 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들깨처럼 이렇게 쌍떡잎이라든지 그렇게 생긴 것들의 것처럼 생긴 풀도 있을 거 아니야. 뭐 명아주, 뭐 비름, 뭐 아무튼 이렇게 잎사귀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깨처럼 생긴 것들, 걔네들은 이걸로 해서 안 죽으니까 이제 내 밭에 풀들이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우점에 있는가를 어렵다. 봐가지고
뾰족한 풀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발행이나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이런 선택형으로 좀 편하게 해도 되죠. 이제 들깨가 안 죽는다고 또 들깨에다가 들이부을 필요는 없겠지만, 없지만 들깨 다도 힘들게 피하면서까지 막 하려고 안 해도 되는 장점은 있지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들깨를 심을 때 지금 들깨를 심고 제가 보니까 한 16일 정도 됐더라고요.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풀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. 저희가 들깨를 심고 3일 안에 뿌리는 약재를 하면 지금만큼보다는 이제 입재라고 가루처럼 돼가지고 들깨를 심고 나서 3일 안에 그걸 뿌려 주시면 그게 한 3-4주 효과가 가요. 제법 오래 가는데 그럼 이제 풀 발화를 억제를 시켜가지고 풀이 안 나게 하는 약인데 그걸 우리 못했잖아요. 그게 우리가 장마가 시즌이 겹쳐가지고 비가 계속 오는데 이걸 약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다시 쓸려 내려가거나 너무 또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의미가 없어서 장마에 겹치는 바람에 그 시기를 놓쳤어요. 결국은 풀이 어느 정도 나게 그냥 냅둔 다음에 지금 풀락관리를 시작하는 거죠. 오늘 해가 좀 잠깐 비가 소강 상태고 해가 잠깐 뜬다고 하길래 이제 지금 오늘 날을 잡고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되게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는 게 그 입재를요. 3일이 지났는데 뿌려도 될까요?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. 안 돼요. 이게 뿌리가 발화를 억제시키는 건데 뿌리가 활착이 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활착을 하고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 약재가 녹아내려서 뿌리에 닿으면 녹아내려서 영향을 받으면 약해를 입어서 얘네들이 성장에 저해가 생겨요. 예. 예. 그래서 그 약은 무조건 3일 안에 활착되기 전에 뿌리라는 건데 그 지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저처럼 이제 장마에 비가 막 내리고 이래저래 시기를 못 맞춰서 한 4일, 5일, 6일 후에 뭐 뿌렸다 그러면은 이미 그 영향을 그 입재를 뿌릴 때도 너무 땅이 메마려도 효과가 없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비가 적당히 이렇게 땅이 좀 촉촉할 때 뿌려야 효과가 있다는 거를 너무 또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때 작물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이제 습기가 있고 좀 뭐 촉촉할 때 땅이 아침 이슬이 그래서 어렵습니다. 네, 그래서 그걸 이제 3일 안에 했어야 하는데 예, 저희 같은 경우는 장마와 겹쳐서 시기를 놓쳐서 지금 같이 그걸로 하면 안 되고 선택형. 그래서 저희처럼요 이렇게 뿌리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런 선택형 제초제를 뿌려서 뿌려주시면 되고 이제 들깨만큼 뿌리 많이 자랄 때는 또 어떤 약을 해야 돼요? 풀을 들깨만큼 막 풀이 많이 자랐어. 풀을 잡아야 돼. 정말 이 시기보다도 놓쳤어. 그러면 그때 또 뿌릴 수 있는 풀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어떤 들깨를 피해가지고 그러면은 풀약을 해야 하나요? 네, 그래야죠. 그때는 진짜 이 들깨와 들깨 사이를 냅두고요. 네, 왜냐면 이미 이제 얘네들도 들깨도 성장을 했을 거 아니야. 들깨도 그치? 키도 크고 입도 커지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땅 진표면과 가깝기 때문에 약 줄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얘네들도 이제 좀 크면서 절간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진표면하고 좀 이렇게 키도 커진 상태고 이파리가 그 위에 돼 있기 때문에 약 주는 것도 그렇게 좀 수월하지 어렸을 때보다는. 네. 아무튼 그때는 피해서 주면 되는 거죠? 네. 네, 그렇습니다. 3일 안에 입재를 뿌리는 걸 놓치셔서 이렇게 풀이 슬금슬금 올라온다. 그럼 저희처럼 선택형 제초제를 뿌려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들깨 심은 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. 그러면 갈기로 이 풀 다 메고 다니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 시기에 풀 관리 꼭 해주셔야 들깨를 풀한테 이겨가지고요. 잘 키우실 수 있으세요. 양리작용이 발생하는 양리작용은 뭐예요?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. 쉽게. 뭐라 그러지 그러면? 양리작용 효과? 효과. 진짜 그렇게 쉬운 말 냅두고 뭐 이렇게 어려운 말 했어. 쓸라 그래도 어려워서 못 쓰겠네. 약효가 생각이 안 났네. 네. 약효과가 날려면 시간이 좀 제법 오래 걸려요, 이게. 아, 그래? 얼마나 걸려요?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농약들이 제초제도 그렇고 모두 이제 좀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저농약이어가지고 맞아 몸에 바로 나타나진 않고 한 3-4일에서 일주일 2주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약효가 나요. 얘도 특히 그런 편이라 1-2주는 지나야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해요. 그러면 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3-4일 안에는 얘가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약하게 뿌렸나 내가 너무 약하게 했나?
뭐 내지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.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야 이제 조금씩 뭐가 애들이 색깔이 자색으로 보라색으로 살짝 변하면서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이제 고사되고 그래요. 만약에 그래서 내가 양 농도를 좀 세게 하게 되면 빨리 죽나? 근데 이제 그래서 자꾸 농도가 세지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들깨 피해도 있을 수도 있죠. 농도가 아무래도 세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네들도 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약을 세게 하면은 뭐 좋을 게 뭐 있나요? 좋은 것도 많이 하면 과유불급인데. 그래서 결론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켜보고요.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결론은 또 다시 어메 너무 어렵다. 아니, 효과가 없으면이 아니라 효과가 이렇게 늦게 나타난다고. 조바심 갖지 말라고. 조바심 갖지 말고요.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기다려보자. 이 선택형 제조제를 했을 때 화분과 잡초일 경우 선택제를 했을 때는 선택제를 했을 경우 뾰족한 잎만 죽고 선택형 그 제초제를 뿌리고 나서 이렇게 외떡잎 식물은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5일이 지난 상태거든요. 이렇게 갈색빛으로 변하면서 약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, 비가 계속 와서요. 지금 막 늪이 되고 난리 버거집니다. 지금 참 힘듭니다. 장마야 이제 그만 와라. 들깨도 숨 좀 쉬고 이제 쑥쑥 좀 자라게 해줘라. 자, 들깨 가족 여러분, 이렇게요 들깨 심고 나서 풀관리 제때 놓치지 않고 꼭 하시고요. 들깨 풀에 치이지 않게 잘 풀관리 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빠빠이.